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저공해 미조치 노후 경유차를 운행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시행 협약 11개 항에 서명했는데요. 노후 경유차 간에 뿜는 미세먼지 양을 줄이기 위한 이번 협약은 경유차 조기 폐차를 원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중고차 가격에 전액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 중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은 내년부터 수도권 진입이 금지되는데요. 인천시의 경우 옹진군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2018년부터 운행 제한이 시작됩니다. 국민 생활의 안전과 또 더 나은 행복한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운행 제한 차량 단속을 위해 노후 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온통 인천 뉴스 박수민입니다.